저는 사실 이 질문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. 아무래도 제 연령대가 지금 팀장 세대잖아요. 그래서 너 팀장 편든다라고 이렇게 하실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요. 잘 생각해보면 그 팀장님도 월급쟁이잖아요. 같은 월급을 받고 팀장님도 팀장님의 상사가 있죠. 그 상사랑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하나의 조직원입니다. 따라서 그도 업무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팀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. 근데 이제 팀장님과 잘 맞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좀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. 여러분의 팀장님들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업무나 관계에서 소통을 합니다. 첫 번째, 지시. 두 번째, 지도. 세 번째, 지원. 네 번째가 위임입니다.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시는 말 그대로 나의 의견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팀장님이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소통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이겁니다. 쉿! 아무 말도 하지 마. 혹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마. 넌 생각하면 더 사고를 쳐. 그냥 내가 정확한 거니까 이거대로 해. 요게 이제 완벽한 지시입니다. 자, 그러면 지도는 한 단계 넘어가는 거거든요. 지도는 이거예요. 이 일에 대한 생각 혹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볼래라고 해서 생각을 들어주는 거죠. 자, 그걸 다 듣고 난 뒤에 아,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그런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예요. 자,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지시는 아니고 이 경험을 통해서 네가 생각해보고 성장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도 위험 요소가 있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오를 수 있고 좋은 길이니까 요거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다음은 지원의 단계인데요. 지원은 이거예요. 함께 생각해보자. 같이. 네 의견은 어떻니? 내 의견은 이런데. 다르면 설득도 하기도 하고요. 그렇게 함께 일하면서 공통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. 사실 이 단계가 제일 좋은데 팀장님과 이 단계로 가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. 여러분도 적응 말고도 또 내부에서 프로모션도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. 네. 자, 그 다음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위임입니다. 알아서 해 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중에 분명히 본인이 편한 게 있을 거예요. 한 가지 예로 들면 새로운 업무가 잘 적응이 안 되시는 겁니다. 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여러 번 물어보기도 힘들고 본인이 판단할 때는 다른 동기나 선배들보다 이 업무에 적응하는 속도가 좀 늦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실 그 일을 하기에 어떤 정보나 확신이 안 들잖아요. 그러면 사실은 팀장님이 이거대로 해가 가장 편하실 수 있어요. 근데 팀장님이 본인을 불러가지고 함께 생각해보자 하면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죠. 아직 적응도 안 됐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한다고 사실은 들키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욕구가 다를 수 있거든요. 또는 이렇습니다. 내가 일을 너무 잘하고 있어요. 이제 루틴하니까 제발 이거는 지시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럴 때는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네 단계 중에서 나의 상황과 어느 게 잘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팀장님께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. 점심 메뉴 선정부터 말투까지 사실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는 사람이 내 팀장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업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이 네 가지 형태를 잘 전달하고 팀장님에게 맞추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위임이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실제로 팀장님도 누군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것들을 나에게 좀 던진다는 건 일단 일정 이상의 업무 수준이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위에 보고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어쨌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. 일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일 주고 싶지 않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일이 내려왔었을 때 누군가에게 아레나를 줄 때 고민 많이 하거든요. 그때 나도 모르게 맡기면 잘할 것 같은 사람한테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나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서 하시면 좋고요.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일을 줄 것 같으면 어차피 내가 막내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그 일을 좀 가장 유사하게 잘할 것 같으면 그냥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먼저 시도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
그냥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럴 때 내가 먼저 받으면 팀장님이 조금 더 좋아하시겠죠. 그 최근에 제가 모 업체를 컨설팅하면서 되게 재밌는 사례를 접했거든요. 그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 연말에 평가를 위한 연담 평가를 위한 자기 성과 포트폴리오를 다 제출하라고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정량적인 것 외에 정성적으로 좀 본인의 어떤 성과를 어필하고 싶으면 1, 2페이지 내외로 직접 작성해서 가져오라라는 거죠. 자, 이때 임직원들이 다 멘붕이었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. 또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각적으로 혹은 뭐 텍스트로 어떻게 표현할지를 잘 모르니까 몇 날 며칠 마감까지 계속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 월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기별로 자신의 아웃풋을 상시 정리하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. 연말에 보면 이제 평가에 대한 면담을 할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. 제가 그래도 이건 잘하지 않았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이 평가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그게 아니었다. 혹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디? 라고 해서 이렇게 뒤통수를 탁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내 성과를 좀 중간 점검해 두는 게 필요하죠. 그리고 이게 지금 사측이나 평가자가 바라는 방식인지 이게 또는 정량적으로 될 수 있는지 그게 만약에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정성적으로 좀 타겟팅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우리 팀에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좀 메모해 두는 게 좋겠죠. 그게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약간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 두시면 나중에 다소 좀 논리 있게 성과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적 문제나 이 연공 서열에 따른 뭐 차등 성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 나만의 숨은 성과를 좀 미리 잘 찾고 정리해 둔다면 그래도 차후에 내 성과가 좀 왜곡되는 일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. 정기적인 기간 정해두고 나의 아웃풋을 정리하세요. 그리고 그것이 조직이나 평가자의 방식에 맞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텍스트라도 좀 잘 정리하셔서 전달하셔야 됩니다. 나를 평가하는 나의 상사도요. 데이터 없으면 그 데이터에 관련된 내가 그냥 볼만한 어떤 글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니까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의 문화 개선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. 그리고 전략적 의사결정 이 두 가지입니다. 회의도 이렇게 그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회의어트라고 해서 간소화되는 경우도 많거든요. 이럴 때 좀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시간이나 횟수 그리고 방식을 좀 줄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을 좀 놓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조금 그러니까 모르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고요. 전략적 협업, 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직급이 있으신 분들도 팀원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눈 지원의 형태 혹은 뭐 지도의 형태의 의사결정이 많거든요. 그럴 때 내가 얼마만큼 양보하고 혹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하는 것 혹은 심리적 안정감을 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도 피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들 그런 것들 혹은 그때 설득이 필요하다면 어떤 기법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좀 최근 트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